반갑습니다. 이선영입니다. 오늘은 KB증권 2023년 산업전망 포럼에 다녀온 내용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네, 내년 IT 업종은 하반기 실적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하고요. 네, 탑픽은 삼성전자, 삼성 SDI, LG이노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글로벌 경기선행지수는 경기침체 우려를 선반영하고 있고 이번 메모리 다운사이클은 과거 대비 재고조정 속도가 빠르고 규모가 커지는 만큼 진폭과 주기가 짧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네, 특히 내년 메모리 수요는 인텔의 서버용의 신규 CPU 출시로 응용처가 다변화되고 공정미세화와 난이도 증가로 과거 대비 공급 물량이 제한적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하고 있어서 메모리 업체의 6개월 주가 선행성을 고려할 때 적어도 내년 1분기부터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글로벌 TV 시장의 역성장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하고요. 유럽 에너지 요금 급등에 따른 실질 소비력 감소에 OLED TV 수요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네, 한편 LCD 패널 가격은 15개월 만에 반등세를 시현했지만 공급 축소 효과에 기인해서 내년에도 공급 과잉이 지속되고 뚜렷한 수요 증가 모멘텀이 부족할 것이라고 하고 있고요. 또 내년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12억 원대로 추정되고 있고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또 중국 경기 부진, 또 신흥국 환율 약세 등에 따라서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다행히 하반기는 상반기 대비 업황이 양호할 것이라는데 글로벌 경기 반등과 스마트폰 재고 조정의 마무리, 또 주요 제조사들의 3분기 신제품 출시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삼성전자는 낸드 원가 경쟁력을 활용한 선제적인 수요 창출이 가능하고 디스플레이에서는 아이폰의 플렉서블 OLED의 독점적 공급으로 인한 최대 실적 달성이 전망된다고 하고 있고요. 네, 삼성 SDI는 내년 하반기 실적이 기대되고 향후 신규 고객사 확보와 해외 투자 확대와 같은 긍정적 모멘텀이 기대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LG이노텍은 아이폰 고급형 모델이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수요가 공급을 오히려 상회하고 있어서 공급 단가 상승에 따른 높은 이익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 내년의 실적 차별화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선영이었습니다.